대변인 시절에는 그래도 소통을 자주 왔는데 그래서 기자님들을 자주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22대 국회에 대해서 단독 기자회견 하면서 이런 내용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착잡하네요. 기자회견문을 읽겠습니다. 김건희 명태균 게이트를 덮기 위한 야당 죽이기 수사입니다.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고 검찰 정권 종식을 위해서 끝까지 싸워나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입니다. 검찰이 저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것과 총선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하며 여론조작에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명백한 사실이 아닙니다. 뇌물수수권은 진술만 있습니다. 뇌물사건에 은밀하다는 특성이 있는데 구속된 피의자의 진술을 100% 신뢰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압박된 진술만으로 결론을 내는 것은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게다가 뇌물을 주면 제가 다 받아야 되는 거지 왜 일부를 남에게 나눠주라고 했겠습니까? 불가능하고 비상식적인 내용을 가지고 검찰은 1억 원 뇌물을 받은 현금을 받은 관계자를 구속시켜 압박하고 수차례 진술 보복을 통해 받아낸 진술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30여 군데 압수수색과 주변인들에 대한 저의 주변인들에 대한 20여 명의 소환조사에도 증거는 고사하고 진술조차 없었습니다. 선거에서 저를 도와주다가 고초를 겪고 있어 마음이 무겁긴 합니다. 그러나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일탈에 대해서는 그 관계자에 대해서 유감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진술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저를 잡겠다고 하니 아무리 검찰이 막장이라고 해도 이럴 수는 없습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이자 지역위원장으로 지역에서 탄탄한 조직관리와 당원 배가 운동을 수년째 해왔고 심지어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선이 처음 되었을 뿐이지 10여 년째 지역을 위해 일할 기회를 받고자 출마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기재의 국정감사가 끝난 바로 다음 날인 어제 그리고 지난 8월 20일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어제는 약 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조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입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남은 건 검찰의 답정 기소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봤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처럼 비상식적인 검찰의 행태는 김건희 명태균 게이트를 감추기 위한 국면 전환용 표적수사에 불과합니다. 본인들의 무능과 불법을 덮기 위한 야당 죽이기입니다. 북부지검 재정범죄합수단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수사를 1호 사건으로 내세우며 출범한 조직입니다. 3년이 가까워지도록 재생에너지를 죄악시하며 민주당 죽이기 수사를 했으나 뚜렷한 성과가 없었습니다. 지난 5월 북부지검이 제 군산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영장에는 제 피의 사실이 적혀있지 않았고 압수 대상도 사무실 PC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북부지검에 김영철 검사가 차장으로 부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의자로 명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다시 군산 사무실과 자택, 서울 국회의원회 관, 서울 숙소 모두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이후 8월 김영철 검사를 대상으로 한 탄핵청문회에 잡히자 북부지검은 저를 소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왜 김영철 검사를 두고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직접 당해보니 절실히 와닿습니다. 종말이 다가오는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 정권은 수족인 검찰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모략을 짜고 국민들에게 비리 불법 정당이라는 낙인찍기를 하고 싶은가 봅니다. 그런데 권력자 김건희는 무죄입니다. 야당인 신영대는 유죄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죄를 넘어서 유건무죄, 무건유죄인 세상입니다. 저 신영대 떳떳합니다.
민주당의 명예와 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서 무죄를 입증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검찰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검찰 정권 종식을 위해서 맨 앞에서 끝까지 싸워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